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꾸미 악보 모음집 1권에 있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라는 곡을 직접 이제 강의하고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거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. 구독하기 옆에 구독하기 누르셨으면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도 있어요. 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저희 네이버 밴드에 색소폰 학교가 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네이버 밴드 지금 뭐 이제 좀 다운로드 되어 있으신 앱이 깔려 있으신 분들은 색소폰 학교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색소폰의 다양한 교육 자료들 이런 것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노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내가 천천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래는 유일하게 앞에 반주 부분을 제가 넣습니다. 왜냐하면 앞에 반주 부분도 굉장히 또 유명하고 굉장히 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넣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쉽지가 않기 때문에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한 줄 한 줄 연습하시는 게 중요해요. 제가 한번 그래서 어떻게 연주를 하는지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앞에 부분에 끄면 되는데 여기 되게 막 되게 쉬워 보이는데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1옥타브에서 2옥타브, 3옥타브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연습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.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가시다가 여기 꾸밈 그 반주 부분에 12마디 그 부분을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여기요. 여기 부분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슬비가 소리도 없이 그 다음에 이별 슬픈 부산 정거장 이렇게 노래가 나오죠. 여기 같은 경우도 약간 통통 튀겨주면 돼요. 그쵸? 파라디라 빠빠뚜 따라든뜬따 이런 거로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돼요. 자, 이 따라라 할 때 도시 할 때 도 앞에서 배웠죠? 도시 따라 여기 옆에 사이드 키 가운데 걸로 누르시고 시를 잡고 여기를 누르시면 도예요. 도. 시따라라 여기 연습해야 되겠죠? 그쵸? 연습 많이 해야 돼요. 내가 잘했다 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트란자나 뱅지리빵 따라 대한다 봐라 요 리듬. 사실 여기에서 리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함정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잘 가세요 잘 있어요 여기 부분 천천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. 따짜리 짠짜라빵 읏 따띠따라바 빰 하고 내가 입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악기를 불어야 돼요. 자 여기 부분도 빰 따라라담 따라라밤 빰 따라라람 빠라람 눈물의 기적이 운다. 이 부분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동그라미 크게 쳐주시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도달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했던데 똑같은 그 요 사이드키 쓰시면 돼요. 미파미는 그냥 똑같이 미파미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
여기까지는 좋아요. 근데 우리 악보에 보시면 8하고 V하고 A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우리 영어로 8하고 위에 한 다음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이 악보보다 지금 제가 악보에는 낮게 그려놨는데 이게 올리면 이제 약간 원곡 느낌을 나고요. 내리지 올리지 않아도 이 악보 그대로 연주를 하셔도 돼요. 근데 좀 한 옥타브 올려주라 그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옥타브 미죠. 그러니까 저게 8 쫙 그려져 있는 그 부분은 한 옥타브로 올려서 불면 3옥타브 미가 되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내가 옥타브를 올리기 싫다. 근데 올리는 게 더 멋있죠. 근데 옥타브를 올리지 않겠다 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쵸?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연습하셔서 3옥타브로 불러주시면 이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데 얘는 거의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내가 천천히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리듬적인 부분에서 내가 조금 더 내가 잡아주면 완전 멋있는 연주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처음부터 한번 제가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말 어려워요. 쉽지가 않습니다. 테크닉적인 걸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템포를 천천히 느리게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완벽하게 연습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